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뛰고 배꼽이 빠지도록 신나게 웃고 때론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밝고 에너지도 좋아서 저는 오히려 봉사를 하러 왔다는 느낌보다 받으러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더 제가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치도록 뜨겁고 넘치도록 사랑스러운 청춘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전하는 뜨겁고도 사랑스러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방학 기간에도 한데 모여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비밀 작전을 짜고 있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희 해외봉사 가요. 잘 다녀올게요. 파이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중국권 핵심 교육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난 2007년 해외봉사단을 결성해 학생들의 지성과 감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통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인드로 2007학년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던 해외봉사 장소인 캄보디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좀 춤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봉사 정신을 기반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고요. 이번 해외봉사 활동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아름답고 아주 강렬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14일 동안 걸쳐 진행될 캄보디아 해외봉사. 처음 떠나는 여정에 가슴 한켠이 떨려오기도 하지만 현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무대 최종 점검을 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잡아 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귀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봉사활동기를 만나보기에 앞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과 약 3,574km 거리, 비행기를 타고 약 7시간 30여 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국가로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앙코르와트 사원이 자리한 캄보디아 제2의 도시 시엠립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죠. 캄보디아 해외봉사 그 첫 여정은 시엠립 중심가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모든 활동을 단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하네요. 교육봉사하고 노력봉사 이렇게 두 가지를 코킹아웃 초등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가 맡은 교육 프로그램 한 3, 4개 정도 준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노력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무너져 있는 이게 이제 페인트 칠이 덜 돼 있었던 놀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안에를 꾸며서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기라고는 느낄 수 없던 건물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교실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우주보다 넓고 깊은 꿈을 키워나가겠죠. 교실 밖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위태로워 보이던 놀이터도 봉사단원들의 손길 아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칠했으니까 다들 재밌게 놀아! 단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조금이라도 손길을 보태기 위해 한국에서 몰래 온 손님이 있다는데요. 몰래 온 손님의 정체는 네, 바로 접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MB 충북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너무 재밌는 또 수업 현장이 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저도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네, 너무 좋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 신나게 몸을 풀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경기 종목은 판 뒤집기.
초등학생 눈높이에 딱 맞죠잉. 노다지다, 노다지. 노다지. 야, 이거, 너 누구니? 아, 그래, 잘한다. 언니 오빠들과 처음 해보는 체육활동에 현지 아이들의 만족도는 최상. 어, 굿. 뒤집어. 자, 잘했어. 올림픽보다 치열했던 경기. 과연 그 결과는? 첫대! 졌지만 잘 싸웠다, 나의 전우들이여.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코튼아웃 초등학생들과 함께할 다음 수업은? 아이들이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식 수업을 진행하도록 많이 노력했고요. 칩시다! 박수를! 다양한 악기와 율동, 한국어까지 배우는 오감 만족 음악 수업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들은 물론 봉사단원들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요. 캄보디아에는 음악이라는 수업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눈빛에 환합하듯 봉사단원들도 열정적인 수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나눔의 참맛을 알아가는 거겠죠?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 재밌었나요? 뭐 was it fun? 이렇게 물어보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물어볼 때 이제 아이들이 막 스파이 하면서 소리를 질러준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뭉클해요. 이제 그간 쌓아왔던 이제 그 고생과 스트레스가 한번 약간 해소되는 그런 뭉클한 순간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칸 그럼 니셋 가레 반 어쩌 뭐 주이 크맹 크맹 면 삼프레 레인 지차란 트버 아이 포꽃 난 스바이 리데 면 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날 해가 뜨기 무섭게 코튼아웃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마쳤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봉사단원들이 아침잠도 귀를 펴지 못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저희 오늘 K-POP이랑 그리고 부채춤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가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얘들아, 연극 재밌게 봐줘. 직접 준비한 소품, 캄보디아어 해설까지. 관객 몰입도 최고 평점을 받은 아기돼지 삼형제 인형극에 이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매력을 만나는 무대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의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들은 생애 처음 만나는 문화 공연을 두 눈 속에 가득 담고 작은 마음 속에 깊이 새깁니다. 케이팝이라는 게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케이팝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다 보니까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터트리기 경기가 열렸는데요. 서로 진심을 나눠서일까요? 언니 오빠들의 설명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로 단원들이 만든 박을 눈 깜짝할 사이에 터뜨렸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귀여운 동생들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오래도록 두 눈을 마주치고 온기를 나누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언젠간 어디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모습, 더 행복한 얼굴로. 앞으로도 캄보디아에서 더 멋진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안녕. 얘들아, 우리 멋진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요, 언니, 오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해외봉사단원들의 신나는 봉사활동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곳은 MBC의 뉴스 제작 스튜디오. 한지희 아나운서, 반가워요. 이제 막힌 분량을 출발하는 건가요? 네, 출발할 거예요.
저 맛집은 잘 모르는데 먹는 것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참 걱정도 되긴 한데 기대도 됩니다. 저희 같이 맛 깊은 여행 출발해 볼까요? 매일 수많은 여행객이 찾아오는 경주. 하필 만큼 숨은 맛집도 많은 경주에서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맛 깊은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먹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맛집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찐 맛집을 소개해 주실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가이드 모셔보겠습니다. 김규만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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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경주 토박이. 경주 맛집을 소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이자 홍보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레스토랑 사업가 김기만 대표를 소개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네. 대표님 이렇게 부르면 좀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칭을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혹시 마동석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네, 뭐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마블리 해서 김블리가 어떠세요? 혹시 다른 건 없을까요? 김블리가 쑥스러우시면 김기만 대표님이니까 네. 먹기만 김선생 이건 어떠세요? 제가 보기보다 소식자라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면 맛집계를 휘어잡는 강력반장 김반장 이런 느낌 어떠신가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학교 다닐 때도 반장을 못 해봐서 이번에 한번 반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김반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반장님, 저희가 네네. 이제 첫 번째 맛집부터 가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바로 가볼까요? 네네, 가시죠. 경주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오늘의 맛집을 찾아가는 길. 아, 그런데 여기 식당은 안 보이고 미용실 간판이? 오늘 갈 식당은 바로 여기입니다. 식당이 아니라 미용실인 것 같은데요? 이곳은 1950년대부터 부산에서 영업을 하시던 이제 화교 부부가 네. 1961년도에 경주에 옮겨서 개업을 한 중식당 자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그럼 여기가 60년 이상 된 맛집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주희 씨 어머니가 몇 년생이시죠? 저희 어머니 72년생이요. 주희 씨 어머니보다 10년이 더 이상 더 오래된 매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맛 깊은 여행 첫 번째 여행지는 3대를 이어오며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화요리 전문점. 어떤 맛과 매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 100년 가게의 맛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사실 중식 정말 좋아해서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가게 분위기도 맛집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식하면 제가 거의 다 먹어봤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 유산슬 다 먹어봤는데 네. 좀 다른 게 있나요? 이곳의 사장님은 대만 화교여서요. 저희는 오늘 약간 대만식 중식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우육면이라는 음식을 오늘 저희 먹을 거고요. 우육면은 대만 사람들의 이제 소울푸드로서 대만 가서 이 음식을 안 먹고 오면 대만 여행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만에서 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이고요. 같이 곁들일 음식은 딤섬의 일종인 샤오마이랑 그리고 대만 가정식 가지만두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전국 8도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대만 우육면. 거기에 매장에서 직접 빚는 딤섬과 가지만두까지. 이쯤 되면 경주에서 즐기는 대만 미식 여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드디어 오늘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육면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연한 국물을 상상했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대만식 우육면은 두반장이랑 지금 올라가 있는 아롱사태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여내는 겁니다. 네, 고기도 두툼해요. 전 얇은 고기 생각했는데 이것도 좀 다른 게 있나요? 대만에서는 이렇게 아롱사태를 덩어리째 네. 쓰고 있고요. 중국식 우육면은 좀 고기를 좀 얇게 썰어서 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는 메뉴로 지금 가지만두도 나왔어요. 네. 저는 가지만두니까 만두 피 안에 가지를 다져서 넣는 건지 알았는데 약간 가지 튀김처럼 보이거든요. 이 가지를 만두피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지를 파내서 만두소를 안에 넣어서 튀겨냈습니다. 아, 그럼 가지를 잘라서 그 안에 이제 만두소를 넣은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샤오마이도 이 노란색 만두피가 좀
덜 닫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열려 있는 건가요? 딤섬의 일종인 샤오마이는요, 이렇게 위에가 열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저희가 먹는 새우 샤오마이는 새우와 돼지고기 다진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만두처럼 간장 같은데 좀 찍어 먹는 게 있나요? 현지에서는 뭐 생마늘하고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간장하고 다진 마늘이 들어간 소스에 찍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주이씨 옥에 뭔지 아시나요? 고수 같은데 고수 넣어 먹어야 맞습니다. 되나요 혹시? 저는 좀 고수여서 우육면에 고수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주이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수가 아니니까 일단 그냥 우육면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고수를 추가해서 한번 또 다른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추가해서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롱사태 진한 육수로 깊은 맛을 제대로 살린 우육면. 바삭바삭 군만두와는 또 다른 식감의 대만식 가지만두. 촉촉하고 담백한 새우 샤오마이까지. 우와, 대만식 중화요리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음식 다 먹어봤는데 전 우육면 처음 먹어본다 했잖아요. 네네.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지만두가 진짜 최고였어요. 제가 가지를 잘 못 먹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이 가지를 못 드시는 분들 여기서 이거 먹으면 가지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샤오마이가 그 얇은 피에 그 새우 다진 거랑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가서 따뜻할 때 육즙이 팍 터질 때 이게 먹었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주희 씨 고수 도전 실패하셨는데 다음에는 꼭 고수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수를 넣어서 먹어서 뭐 물론 빼고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고수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대만식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 경주의 중식당. 앞으로도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백년가게의 역사를 이어갈 식당입니다. 저희 맛깊은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 한 줄 평씩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먼저 남겨주시죠. 대만 여행 가서 우육면을 안 먹으면 대만 여행이 아니다. 경주 여행 와서 우육면을 안 먹으면 경주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가게가 3대째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3대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3대가 함께하고 싶은 맛으로 하겠습니다. 대만식 중화요리를 경주에서 맛보다. 3대를 이어가는 백년가게에서 그 깊은 맛을 꼭 느껴보세요.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여행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인 첫 투어였거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 깊은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갔던 순창 오일장. 장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문전 성시를 이뤘던 그 시절은 사라진 지금. 그래도 여전히 장터는 우리 삶이 녹아있는 곳이다. 자반 고등어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머리에 이인 보따리에서 삶의 무게도 느껴지는 순창 장날로 가보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름다운 삶이 있는 순창 장날. 시장 옆 터미널은 1일과 6일엔 바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유, 요거 혹시 팔러 오신 걸까요? 예. 아, 팔 거. 오늘 뭐 팔러 오신 거예요? 고사리라. 고사리. 직접 고사리 말리신 거예요? 예. 아침에 몇 시에 나서신 거예요? 6시에라. 오메 6시에
네, 오늘 고사리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요거 어떻게 잘 팔릴까요? 모르겠어, 언제 나도. 같이 다. 얼마 썼어요? 봐야지. 3kg 가져오셨구만. 13만 5천 원치. 4만 원 채워주시오, 5천 원. 이게 바로 가. 그리고 요거는 차비. 이채는 차비. 나도 하나 더 줘. 아, 요놈 어때요? 진짜 하면. 나 이지가 너무 그런 소리 아니라. 이지가 너무 그만 다. 네, 우리 너네들 우리가 뭔 얘기야. 안 올라가. 그 뜻을 따라야 돼. 어스름 새벽부터 장마를 준비하는 상인들. 오늘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모두 같겠죠? 순창시장 쫙 보니까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순창장이 어떤 장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헉, 100년? 네. 그리고 순창장은 특징이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 분위기인데 네네. 옛날에는 삼배전도 유명했고요. 네네. 순창 처자들이 자수를 갖고 와서 자수를 했던 장도 유명했어요. 우리 순창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순창장은 장옥이 약 한 15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는 한 20여 동 있고요. 네네네.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순창의 미녀 상인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특히나 곧 우리 설이어서 대목을 네. 앞두고 평소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죠.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네네. 또 우리들도 상인들도 준비할 것이 많아요. 아, 사장님, 이번 대목이 어떻게 장사 잘 될까요? 돈을 안 꺼내네요. 아하, 똥배. 바쁘시죠? 아, 예, 요즘 이제 바빠지려고 그래요. 아, 바빠지려고 그래요? 다 신선해요. 신선하고. 신선하고. 예, 굵직굵직하고 좋아요. 맛있는 냄새 따라간 곳은? 안녕하세요. 오, 통닭. 시장 통닭의 매력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푸짐한 양도 한몫하죠. 맛은 어때요? 여러분, 시장에 오시면 꼭 이 시장 통닭,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인생 통닭. 시장엔 콜라겐 풍부한 쫀득쫀득 족발도 있으니 먹어줘야겠죠? 어, 이거 콩 볶는 기계도 등장하니 보기 힘든 물건은 휴대전화에 저장. 건강 간식을 한 주먹 쥐고 오도독 씹고 싶어지네요. 오, 과일도 사고 싶은데 덤을 좀 주시나요? 아니, 과일이 왜 이렇게 싱싱하고 예뻐요? 예뻐요? 네. 주인 닮아서 예쁜가 봐. 아, 맞네. 그래요, 계산할게요. 토마토 3개 더 준다면. 드릴게요. 드린다고. 이쁘니까. 아, 오, 여기 연탄. 창장에도 연탄이 필요한 곳. 어디일까요? 여기 연탄을 갖다가 제 육아집에서 저 육아를 구워요. 순창시장의 명물 연탄으로 굽는 육아. 앞뒤로 돌려가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저는 이 연탄불로 굽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우리 옛날 육아는 다 기름으로 이렇잖아요, 집에서. 아, 기름이 튀기는 거. 그러니까 네. 기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이거 구우면 기름이 날아가. 보장성도 좋고 맛도 아무래도 기름류가 훨 낫죠. 냄새도 안 나고. 긴 세월을 고집한 방법으로 만든 두툼한 육아. 정말 고소해요? 낮이 되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애누리 흥정. 꼼꼼히 골라보는 장보기. 전통시장의 재미죠. 아, 잊고 있었던 거. 순창은 장류의 고장이란 사실. 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 빛깔 좋고 윤기 나는 빨간 고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순창 고추장이 되는 그 고추 아니겠습니까? 오, 오, 냄새, 냄새. 와우. 장보다 시장하면 먹거리 찾아가야죠. 몇 대째 이어내려오는 순대국밥집들은 이젠 관광명소랍니다. 10여 년에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뭉쳤어요. 서민 음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 없이 친구, 동료분들끼리 오셔서 가볍게 드시고 갈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시장에서 먹는 든든한 한 끼. 주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 즐거운데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들이 달라서 순대촌 가게마다 다 개성이 있답니다. 먹으면서 삶의 애환까지 풀어주는 음식이죠.
광주에서 왔는데 이마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이렇게 큰 대형마트로 가시는데 시장에 오시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정비용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정말 우리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시장들이 다 자기 기능들이 있으니까 좋다고 봐요. 추억도 생각나고 모든 거 또 여기 오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자가용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엔 보자기로 싼 보따리들이 놓여 있네요. 아, 우리 순창장에서 오늘 장 많이 보셨나요? 예. 어, 뭐 사셨는지 혹시? 갈비 사고 뭐 명태 사고 여러 가지 샀어요. 잠깐만. 갈비, 명태 여러 가지. 예, 삼적거리 동그랑땡. 밥솥아. 콩나물. 우리 순창에는요. 네네. 겁나게 멋이 싸거든요. 싸니까 그냥 많이 썩 사다 먹어요 그냥. 아, 우리 설의 식구들이 많이 올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하셨군요. 예, 예. 아, 우리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영상 편지 한 마디. 큰 딸, 작은 딸, 막내, 큰 아들, 작은 아들, 얼른 와라. 많이 맛있게 해줄게. 안녕하세요. 시골이라 막차가 일찍 끊기는데요. 같이 타고 한번 가볼까요? 순창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 집으로 데려다주는 버스. 장 잘 보셨나요? 뭐 사셨어요? 귤이요. 귤만 사신 거예요? 귤하고 옆에 귤하고 네. 꼬막. 꼬막. 네. 아들이 온다니까는 아. 꼬막을 좋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예, 예, 예. 꼬막을. 네. 아유, 그렇군요. 저도 귤도 엄청 좋아하는데. 귤 하나 드릴까요? 예? 아, 귤 진짜요? 예. 진짜로요? 네. 아, 진짜 주세요. 진짜 주시려고. 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 이거 뜯어야 돼. 안 돼. 요대로 그래. 흩어지면 어찌라고. 같이 속젓도 사고. 어머, 속젓도 사고. 파도 사고. 많이 샀어요. 왜 많이 사셨어요? 아, 많이 사야 돼. 애들이 많아. 뭐 잔치 버리실 거예요? 애들이 많은 게. 한 마리 줘? 아이 그 그냥 저기를 잠만 내 툭스 있어 내 것인 게. 아, 여러분 보셨죠? 저한테 제가 뭐 맛있겠다 저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봉지에서 꺼내 주시려는 이심 우리 순창 어머님들의 마음. 차려 오고 와 내가 밥 해놓게. 정을 싣고 가는 시골 버스 같이 탑승하고 싶네요. 이렇게 마을 버스를 타고 쫙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번창을 염원한다는 이곳 순창 힐링의 고장 전통시장이 있는 순창으로 오세요. 1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순창장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고소하고 맛있게 사람 냄새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따뜻한 추억과 푸짐한 인심이 있는 순창장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찾게 해주네요. 이 딸기 체험 전문 농장. 어, 여긴 것 같아요. 딸기 일곱. 딸기. 사장님 지금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딸기 넷. 딸기. 딸기 둘. 딸기 넷. 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딸기는? 사랑입니다. 와, 아, 서량이라고 하면 보통 진짜 대한민국에 많이 먹는 딸기 아니에요? 거의 90%가 서량 딸기를 재배하죠. 어, 지금은 서량 딸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의 대세입니다. 눈 속에서도 향기가 난다는 이 서량 딸기는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딸기 제대로 된 매력을 좀 맛보고 싶은데 보니까는 일꾼이 사장님 혼자가 아니네요. 수많의 일꾼 있죠. 어, 여기 보시는 토종벌. 일할 시간이 아닌가 봐요. 사장님 혼자 일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잠자러 왔어요. 원래 토종벌도 날이 좀 따끈따끈해 나와요. 아, 근데 요즘 날씨가 딱 설 전이기도 하고 바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어, 굉장히 바빠요. 어, 출하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 잠깐 짬을 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함께 일손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20마리 그래. 중에 한 명. 자, 아니 근데 딸기가 무슨 그림 같아요. 엄청 많네요. 엄청 예쁘네요. 근데 이 딸기를 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손목에 스냅. 어, 무조건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 스냅으로 살짝 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가 이래 있으면 당기는 게 아니고 꺾는다는 느낌.
살짝 스냅. 오. 부드럽게.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이제 딸기 수확을 좀 해볼 텐데 이 스냅을 톡 하고 이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개를 딱 숙여서 보니까 딸기가 새빨갛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따면 되는 거예요. 톡! 어, 됐다. 빨갛게 잘 익은 이 딸기를 보고 톡톡 따는 손맛만 볼 리가 없지요. 아,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대박. 우리 윗분들도 다 들어갔어요. 본 사람 없어.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일한 거는 딸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맛볼게요. 설향. 세상에. 과즙 보자. 어, 뚝뚝뚝뚝. 물이 필요 없네. 물이 필요 없어. 과즙이 진짜 많아요. 짜잔! 사장님 진짜 많이 땄죠? 오, 잘 땄네요. 오! 제가 한번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맛있는 걸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여기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짜자잔! 요즘에는 맛 표현을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저 푸른 대지 위에 초록초록한 잎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새콤달콤한 이 딸기가 막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새콤달콤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요 딸기 한번 들어올 테니까 한번 맛보실래요? 어, 똑같은 딸기 아닙니까? 요거는 한번 일단 맛보세요. 어, 일단 크기가 굉장히 커요. 빛깔 비슷합니다. 와, 과즙이 엄청 많네요. 맛이 좀 틀리죠? 네. 아, 근데 무슨 딸기예요, 이게? 요번에 그 신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차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타베리라는 딸기. 이름이 비타베리. 네. 논산에서 박사님이 개발하신 건데 저는 이제 시험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양각색 딸기가 나오고 있지만 병충해에 약한 탓에 지속적인 재배가 어려운데요. 울산엔 이 비타베리가 잘 맞는지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곳이 바로 그 비타베리 현장이네요. 예. 세상에, 그런데 지금 양손에 딸기를 쥐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비타베리고 어떤 게 혈향이에요? 혈향은 오른쪽, 비타는 왼쪽이에요. 어떻게 보고 딱 아세요? 혈향은 끝이 몽뚱하고 비타는 좀 뾰족해져, 딸기 자체가. 이 서량은 딱 사장님 얼굴처럼 동글동글하고 비타베리는 저의 턱선처럼 이렇게. 비타베리가 왜 비타베리인 거예요, 이름이? 그거는 논산에서 이건 개발하셨거든요. 왜 비타베리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이 엄청 많다, 혹은 비타민처럼 힘이 난다, 혹은 비타 땡땡땡처럼 하나의 음료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설량보다 비타민이 훨씬 더 많아요. 한 1.5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설량이고요. 이게 비타베리거든요. 두 개를 함께 먹어봤더니 이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설량은 처음에 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새콤, 그리고 묻는 김은 달콤, 그리고 이 비타베리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달달한 입안에 향이 막 가득해요. 그리고 목넘김까지 달달한 느낌이 막 나요. 그리고 뭔가 풍미가 엄청 깊어요. 설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브릭스 이상이면은 뭐 괜찮은 특품으로 빠지고요. 비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3브릭스 이상 나가야 돼요. 한 3브릭스 이상은 높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없을 거예요. 아직 제가 올해 이거를 시범 재배를 해서 한 1년 동안을 제가 한 테스트 중이에요. 과연 울산 품종이 맞는지. 근데 왜 설량만 해도 워낙 인기를 많이 얻고 있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새로운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딸기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설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울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공업도시죠. 아, 이제는 아니에요. 울산 하면은 로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긴 근교 농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딸기, 특히 딸기가 어떻게 보면은 로컬 푸드에 가장 적합한 과일이거든요. 울산에 가장 적합한 어떤 딸기를 찾는 게 우리 농민의 책무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마트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농장에 내방하시는 분들하고 체험하시는 분들 맛은 볼 수가 있어요.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이나 늘려나갈 건데 일단은 시간을 두고 일단 계속 실험을 해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체험하러 오시면은 맛보고 직접 따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있죠. 딸기 스트로베리 비타베리. 네. 딸기를 따고 그냥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 네.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저는 오늘 다 따본 비타베리도 너무 쉽고 설탕도 네. 먹고 싶어요. 반반 넣으시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일단은 케이크 시트를 여기 하나 먼저 올려주세요. 듬뿍.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발라주시면 돼요. 딸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방금 딴 딸기를 빵 사이에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반반이에요. 네. 이 비타베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맛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네. 한 입씩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타베리 하나는 사랑.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 먹었을 때는 좀 이렇게 묵묵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골라서 가져가고 싶은 딸기를 골라서 따고 또 만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2월 딸기가 제일 맛있는 시즌이거든요. 요 시즌을 놓치면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딸기 체험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딸기 맛도 그렇고 아주 최상급일 시기거든요. 그때 오셔서 딸기도 따고 다양한 만들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2월은 뭐다? 딸기달. 새콤달콤한 설향과 베리베리 스윗한 비타베리를 동시에 딸기를 직접 따고 그 딸기로 다양한 체험까지. 2월엔 딸기로 산뜻하게 기운 충전하세요. 떡으로 만든 한국인의 소울푸드 매콤달달 떡볶이. 나도 진짜 좋아해. 통가래 떡으로 만든 즉석 떡볶이? 저희 가게는 통통하고 쫀득쫀득한 가래떡 즉석 떡볶이를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일반 즉석 떡볶이랑 우유랑 크림이 들어간 로제 즉석 떡볶이가 있습니다. 인기는 기본 메뉴인 그냥 일반 즉석 떡볶이가 더 인기가 많아요. 사리 추가는 기본적으로 뭐 라면 사리, 쫄면 사리, 계란, 어묵, 치즈 사리도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을 푸짐하게 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 안 하셔도 아마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억받고 추억 하나 더! 즉석떡볶이에 순대튀김이라니! 제가 어렸을 때 분식집에서 먹던 그 순대꼬치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뒤적거리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처음부터 다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도 더 꾸덕꾸덕해지고 맛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두 분이서 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작은 떡이 좋겠지? 쌀 통가래 떡인데 딱 씹었을 때 묵직함과
특유의 그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그게 좀 일반 떡볶이 떡이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매력이 있어서 가래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가래떡인데 와 이건 반칙이다.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 팬. 하지만 소스가 남았다면 짠!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지. 아 행복해. 엠지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맛이야. 저희 가게가 저렴하고 푸짐한데 뭐 맛도 좋은 그런 가볍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심을 저격하는 다음 떡볶이 맛집은 북구 두암동에서 9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떡볶이는 뭐지?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추천하는 떡볶이는 짬뽕 떡볶이입니다. 이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없는 메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화된 메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짬뽕과 떡볶이라 맛없으면 이상한 조합이잖아. 맵단짠 맛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새로운 맛, 그리고 자극적인 맛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스부터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구성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청사항대로 저희가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떡볶이 맛은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있지. 면 대신 떡이 들어간 짬뽕 느낌일까?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바삭바삭한 튀김과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떡볶이의 끝판왕. 요즘 마라가 대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떡볶이에 마라를 접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끝에 마라 떡볶이, 마라 로제 떡볶이를 2월 달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실 때 그리고 집에서 손님 접대할 때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모든 재료에 정해진 물량만 확인해서 넣으시고 라면처럼 쉽게 끓여 드시면 됩니다. 광주 떡볶이 하면 딱히 떠오르는 집이 없는데 그 집이 저희 집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